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시바스입니다. 오늘도 즐겁고 재밌는 전부 주께서 한번 플레이해 볼 거고요. 오늘 보여드릴 공식 시나리오는 이거 어디 갔냐 이거? 여기 있었는데? 아, 여기 있네요. 자, 모드는 어디에? 라는 시나리오고요.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했었지만 그때 바이오가 2점밖에 안 됐고 오늘은 만점 공략입니다. 당연히 이제 난이도는 메가 어려움으로 하고요. 이 시나리오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뭐라 해야 되지? 각국의 인구가 엄청나게 준 시나리오입니다. 뭐 중국 인구가 많아봤자 8,000, 미국도 뭐 8,300 정도밖에 안 되고요. 그래서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게 퍼진 속도가 되게 달라요. 빨리 퍼지기도 하고 치료제 개발도 엄청 빠르고요. 그래서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게 이 시나리오의 관건입니다. 그러니까 치사율을 너 빨리 올리면 인구가 그냥 다 죽겠죠. 자, 바이러스로 고르시고요.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 부스터, 다윈주의자, 쿠아 전파력, 섬이 안 되기 때문에. 자, 극강성 생물, 그 다음 증상값 고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번 시나리오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평소에 하시던 세팅으로 하시면 충분히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플레이 방식만 약간 좀 다르게 하시면 클리어가 되겠죠. 극강성 생물,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메가 어려움하고. 자, 질병 이름은 가자로 하겠습니다. 가자자자자. 자, 모드는 어디에 시나리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세계 인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. 각 나라당 인구는 약간만 남아있는 상태. 이제 어떻게 세상을 감염시키시겠습니까? 자, 맨 처음에는 일단 저의 주력 국가죠. 사우디로 먼저 시작하시고요. 그 다음에 개사랑 혈변 루트 딱 준비하시고. 자, 이번에 제가 플레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, 자, 증상 투자를 먼저 하고, 그 다음 돌변을 찍고 경로를 좀 덜 찍을 겁니다. 극적 부위성을 제가 원래 갔었는데 이번 판 같은 경우는 그냥 대기 하나, 그 다음 물 두 개만 찍고 극적 부위성까지는 안 가고요. 포인트를 아껴서 증상을 차에 더 찍겠습니다. 이번에는 뭐 지도 안 찍을 거예요. 그냥 대기 하나에다가 우리만 찍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엄청 빨리 퍼지죠 지금. 아, 독일로 갔네. 요 항공기가 캐나다 쪽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 뭐 운이 약간 안 좋았구만. 자, 그래서 개사 루트까지 다 뚫어두고 드론베리도 2단계까지 찍고 이제 약물 장력이랑 추위도 찍습니다. 선진국 쪽으로 지금 퍼지고 있죠. 그래서 미리 이렇게 찍어 두셔야지 잘 퍼집니다. 자, 약물 장력 2단계까지 찍고 개사를 드론베리가 찍으면 좋긴 한데 상황을 보니까 제가 찍어야겠네요. 찍어주고. 자, 그린란드 됐고. 그 다음에 추위도 찍고. 뭐 얼추 괜찮나 지금? 아이슬란드가 안되긴 했네. 카리브는 됐고요. 뉴질랜드 됐고. 아이고, 저게 안 들어가네. 아이슬란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깝습니다. 자, 이제 타이밍이 지금 치사율을 좀 돌려야 될 타이밍이에요. 좀 있으면 추제 개발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치사율을 안 찍으시면 이거 고득점 얻기 힘들고요. 빠르게 이제 찍어야 됩니다. 저 어차피 점령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고 치사율만 팍팍 올리시면 되거든요. 여기서 베스트가 돌연변이로 총체적 장기부전 찍히고 그 다음 아낀 DNA로 초제 개발을 막는 쪽으로 올려주면 좋은데 근데 장기부전이 지금 안 찍힐 것 같죠? 아, 이거 초제 개발 32%. 아이스한테 좀 덜 되고. 아, 내가 찍어야겠는데. 근데 이거 찍어서 빨리 끝내는 게 더 낫겠다. 괜히 뭐 약물 초제 개발을 막아봤자 포인트 남기고 치사를 해서 빨리 끝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정신상 찍어주고 38%. 40%가 넘나? 36%. 아이고, 개놈배열. 이런 40이 넘어가죠. 아하, 이게 좀 아깝네. 혼 상태. 이건 괜찮네요. 자, 이러면 다시 내려갔죠? 치료제 개발이. 자, 그래서 뭐, 지금. 시간은 보자. 215일. 되게 빠르게 됐고. 치료제 개발은 36% 딱 됐고. 총점은 11만 점. 메가리온 바이어 3점으로 자, 만점 공략이 드디어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맨 처음에 이제 증상
경로는 딱히 더 안 찍어도 돼요.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어차피 잘 퍼지거든요. 그래서 증상을 더 투자하는 게 고득점에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치사율을 적당한 타이밍에 딱 찍어주시면 아주 빠르게 바이오 만점을 클리어할 수가 있다. 요게 이번에 시나리오 공략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지금까지 전배 주계사 공식 시나리오 플레이 영상이었고요.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